아직 더올 비가 잇따지만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쏟은 하루였습니다. 특히 지역의 군 장병들이 효자였습니다. 신규식 기자입니다. 구살생 산사태를 피한 농가주택입니다. 폭우가 또 내리면 뒷산에서 쏟아지는 토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.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아기들이 한 사줄 못해요. 이왕 수고하시는 길에 조금 더 해주셔. 아유, 나 다 못해요. 아, 조금이라야지 내가 보내지. 다른 분들로. 처음 하는 일에 손은 따로 놀고 더디지만 내 집 일이련 애를 씁니다. 인근에선 터진 논둑을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피해 농민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입니다. 어때요? 막상 보니까. 집에서 보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힘든 것 같습니다. 행정력도 피해 복구에 말 그대로 올인을 했습니다.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. 올해 농사가 문제가 아닙니까? 그렇죠. 예산 편성하고 설계해서 차분하게. 예. 터진 데는 이제 더 이상 안 터지게 더 세게 막아야 됩니다. 서욱 육군 참모총장도 수마가 남긴 상처를 보듬는 데 동참했습니다. 피해 복구를 위해 향토 사단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우리 연대랑 대대에서 많은 도움이 있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. 이렇게 복구를 시작한 곳은 그나마 다행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모래밭에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. 올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번 폭우로 적게 잡아도 3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0%는 폐농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.